안녕하세요. 안녕. 머리 잘라가지고 약간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머리 잘랐는데 그래서 아마 머리가 좀 짧아요, 평소보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간단하게. 라방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바른 년의 길잡이라는 웹툰을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오늘 뭔가 좀 정신 없었는데 오늘 뭔가 좀 나른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였어가지고 라방을 켰어. 교회 청년부 스타일이네. 아, 그래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다이어리 보여줘. 다이어리 제가 샀거든요. 제가 오늘 코엑스 가가지고 다이어리를 샀어요, 다이어리를. 오늘부터 다이어리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다이어리 샀습니다. 유연파예요, 재연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 가는 편은 유연 편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재연 같은 느낌이, 네, 재연님, 재연 그분 같은 느낌이 있죠. 나 머리 자르니까 고딩대 얼굴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도 생머리예요. 네, 드라이는 뭔가 해보려고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그 헤어 스텝 분한테 배웠거든요. 제가 항상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쏟아지니까 머리숱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해서 씽 해봤어요. 오랜만에 밍쇼 다시 하는 소감은 설레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무대를 열심히 보려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뭐 봐봐. 킹덤 보고 있었어요, 킹덤. 킹덤 보고. 오늘 얼굴이 번질번질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러게, 번들번들. 내가 봤을 때 이게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번들번들해 보이는 것 같아. 밥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민쇼, 얼른. 나도 코엑스였는데, 힝. 코엑스를 갔다 왔어요. 다이어리 잠깐 사러. 다이어리만 사고 금방 후루룩 나왔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그 운동을 했더니 헬스를 가서 운동을 했더니 막 전신이 막 욱신욱신거리고 지금 가슴을 오늘 또 하고 왔는데 어제 PT 받으면서 전신 가볍게 하고 다시 헬스 안한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거의 살을 다시 많이 뺐어요. 만찢 때만큼 많이 빼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도 해야 되니까 안경은 왜 썼나요? 좀 부어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또 낮에 나 요즘 약간 쉴때 뭔가 일을 안 하거나 뭔가 없을 때는 좀 제가 네, 그러는 편이에요. 조금 드라마 보고 운동하고 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녁 밤인데도 춥지도 않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약간 저가 잠이 잘 안 오면 좀 바닥에 누워서 자거든요. 침대에 푸충하게 푹신푹신한데 그 햇빛 들어오면서 그 따뜻한 것과 바람이 이렇게 슬슬 불어오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낮잠 자기. 네. 운동할 때 무슨 노래 들어? 헬스장에는 막 신나는 노래를 자주 틀어주시는데 뭐 랩이나 힙합 이런 거 들어주시는데 뭔가 좀 제가 텐션이 막 떨어지면 그런 거 듣고 조금 운동하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약간 차분한 노래? 사실 제가 바른 년의 길잡이라는 그 OST를 듣다가 오늘 운동을 그걸로 쭉 들었었는데 그걸 듣다가 아 이게 웹툰 OST였구나 해가지고 웹툰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폰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옷 예쁘게 입었네. 부모님이 옷 보고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기분 좋은 하루라고 얘기했어. 그러게요. 곧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뭔가 더 말하면 혼나. 그리고 약간 선물은요, 여러분. 그 약간 조금씩 보여주는 것보다 확 여는 게 더 좋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니 부모님은 서울로 안 올라오셨죠? 네? 공부 열심히 하게 꾸짖어 주세요. 시험 기간인가? 아닌데 1월 달이면 시험도 다 끝났을 거고 약간 그냥 있을 텐데. 요즘 꽂힌 노래가 그 나랑 걸을래? 적재 선배님 거? 그것도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네. 아, 듣기 좋대. 너무 좋아요. 저매추? 저녁 메추리알? 아! 알아요. 말하지 마봐. 저녁 메뉴 추천, 맞죠?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제가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요즘 항상 제가 뭔가 조금 꽂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도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다시 할 때까지.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씩 빼고는 있었거든요. 이제 2, 3월부터는 이제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뭐 2월달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살을 빼기 전에 돈가스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좀 있어요. 회사 근처인데 김밥 카페라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여튼 연습생 때 자주 가서 먹기도 했고 제가 옛날에 좀 자주 먹었었던 가게였는데 거기서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가스에다가 라면을 딱 하나 시키잖아요. 저는 항상 저만의 그게 정식이었어요. 김민규 정식 이런 느낌으로 그 바삭바삭한 튀긴 일본식 돈가스 말고 경양식 돈가스 있잖아요. 소스 다 뿌려져 있고 이제 다 썰어놓고 이제 그거 먹으면서 막 그 아마 목격자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그 목격자를 보고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짠하게 혼자 밥을 먹냐고 아니라고 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먹은 거다. 예, 그래서 포장해서 먹는 것보다 거기서 먹는 게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려고 했는데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사실 자기만족이죠. 아 그리고 살얘기 이제 그만하기로 약속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돈가스에 라면. 카메라를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민규 오빠 스위트홈 본 적 있어?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두 번 봤어요. 두 번. 브이로그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찍어보고 약속할게. 3월 전에는 하나랑 무조건 내가 해볼게. 무조건 해볼게요. 내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할게 라고 달아주신 우리 무민담 팬께서 해주셨는데 푸사가 나무기네요. 오 추억이다 나무기. 고양이씨 약간 그때는 약간 뭔가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여가지고 뭔가 좀 항상 긴장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런 느낌을 하지 않았을까? 고양이씨 고양이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좋은 저에게 항상 소중한 애. 스위트홈 최애 캐릭터가 누구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도현 선배님. 네 너무 좋아요 연기가. 그 뭔가 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뭔가 아 연기가 누군 안 좋고 누군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이도현 선배님의 그 눈빛에서 나오는 뭔가 캐릭터 같은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작품을 연달아 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8 어게인을 보고 이걸 봤었어가지고 정말 아니다 스위트홈을 보고 18 어게인을 봤다. 그래가지고 정반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색깔의 느낌의 캐릭터를 볼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아 맞다 인스타는 다음 주에 한번 올릴게요. 제가 사진을 계속 찍는다는 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많이 물어보셨. 피텍 사진 자주 올려보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사실 아, 저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사실 주현이 형한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카메라를 사려고. 근데 주현이 형은 필름 카메라를 사라. 필름 카메라의 감성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DSLR이 개인적으로 사고 싶거든요. 근데 형이 필름 카메라의 그 매력을 너무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저 공식 카페 공카에다가 조금 제가 어떤 카메라 사면 좋을지 카메라 잘하는 무민단 여러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줄게요. 나는 내가 카메라를 알아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위에 카메라를 잘 알 법한 건 아니지만 뭔가 카메라 얘기를 하다가 주현이 형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을 살지? DSLR을 살지? 갬성은 필까지 DSLR은 휴대폰으로 그냥 만족하기.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좀 다르더라고. 휴대보요 휴대보? 휴대폰 아 물론 휴대폰으로 찍고 싶은데 아 이거 좀 이거 얘기하면 나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중2병 걸린 민규라고 할 수 있는데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안 좋아했고 네, 뭐 꾸미는 것도 별로 관심 없었고 제 대왕암 그 사진만 봐도 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뭐 지금도 딱히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진기를 사서 그러니까 나만 찍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찍고 그리고 좋은 이런 게 있으면 배경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를 무조건 DSLR로 사야겠다.
그 노즐하고 조절하는 것만 좀 공부를 하면 약간 필카 감성으로도 찍을 수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사려고요. 그래서 좀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가끔 어제도 막 진짜 자세하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근데 다이어리를 사고 카메라를 살려는 이유가 그 매 순간에 좋은 그 감정과 이런 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메라랑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규현 선배님의 내 마음이 움츠렸던 순간. 오늘의 TMI, 다이어리 샀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쿠쿠쿠쿠. 필카, 아, 필카, 아, 진짜, 너무 어려워. 두 개 다 살까? 아니야, 두 개 다 사는 거는 너무 과소비야. 제가 사실 선택, 그게 있어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민규야, 젤 발랐어? 왜? ING, 아. 오호, 호호호, 호호. 훅 들어왔네. 아, 우와. 우와. 너무 참신했어. 마치 DSLR. 필카. 아, 정말 어렵다. 아. 요즘 취미? 연기. 진짜 제가 요즘 연기 연습에 그냥 하루에 진짜 계속 막. 이제는, 네.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민규, what do you think about PDX1501? PDX101이 뭐지? PD랑 X랑 101? 뭐지? 오늘의 TMI. 아니, 제가 코엑스를 다이어리를, 코엑스 가면 길 잃는 거 나만 그런가? 아니, 처음에 카카오 매장을 갔어요. 카카오 매장. 제가 라이언이랑 어피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볼까 하다가 없는 거야,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에 다이어리 아닌데 내부를 못 보니까 내가 이거는 샘플이 따로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코팅도 돼 있고. 언박싱을 왜 여기서 하지? 어이구. 언박싱을 왜 여기서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뭔가 내가 그날 느꼈던 감정을 다 적어보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내 스케줄 이런 거를 정리해놓으면 들고 다니면서도 되게 많이 도움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정말로. 그래도 네, 올해부터는 열심히 해보려고요. 하, 피곤하지 않니? 해서 왜 내가 피곤해 보이나? 이랬는데 당신은 연중무휴 24시간 내 마음속으로 계속 달립니다. 오호. 오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오빠 거기 혼자 있어? 네, 혼자 있죠. 뒤에 누가 있나? 많이 바쁘니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스포하면 혼나요. 그래서 누가 보는 건 아니지만.
어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닌가? 이거는 얘기 안 된 건가?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안 되네. 아, 안 되나 봐. 안 될 것 같아. 하마터면 얘기할 뻔 했네. 2주 후에 시험이라고? 왜 시험이지? 시험 기간인가? 나 때랑 아 나 때래. 저 때랑은 많이 바뀌었나 봐요. 저는 항상 12월 달에는 시험 끝나고 이제 다음 학년 거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은 봤어도 시험이라고? 대학생 분이신가? 민규야, 뒤에 누구야? 민규야, 하나는 말을 하자가 많은 것이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내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맨날 주위 친구들한테 혼나요. 아니 나 그거 너무 신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 어떻게 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보다가 그 뭐지? 형준이가 막 사투리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경상도 친구들이 다 그런다고. 지금은 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도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했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부산이나 울산 사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걔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본토비 살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 사투리를 되게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처럼 신경을 쓰면 안 쓰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막 계속 연습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블루베리 지금도 잘 안 돼. 이거는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근데 막 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나만 그런가? 혹시 경상도 우민단 여러분들 계시면 네, 한번 댓글 다 달아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만 주세요. 좀 과장하면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소. 이건 건방진 거잖아. 근데 맞지? 또 드라마 할 때 배우 김민규를 보고 싶다. 나도. 약간 오늘 되게 마리몬 같다. 머리도 이렇게 약간 바가지 같은 땡글땡글한 느낌이어서 그런가? 여기가 떴네. 잠깐 누워 있었더니. 다이어리 이런 다이어리예요. 사극에서 국밥 하나 주소 이거 아니야?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이소. 아 나 약간 재밌는 거 약간 이거는 공감 다 가실 거예요. 내가 아 이러고 보면 우리 엄마가 싫어하려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공감돼서 웃긴 거예요. 막 어리 유치원 때나 초등학생 때나 막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막 수련회처럼 막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재밌게 놀고 마지막에 항상 다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옆에 친구들이 막 울어 막. 나는 눈물이 정말 없는 편이어서 안 우는 거지. 그걸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주걱 있잖아요. 주걱을 이제 사거나 이제 아니면 거기서 줘요. 주면 이제 주걱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앞면에는 엄마 막 뭐 맛있는 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뒤에는 아빠 뭐 이렇게 뭐 괴물놀이 해주고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막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적는데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하고 줬는데 단 이틀 지났나? 그걸 이제 사랑해 몽둥이로 이제 팍팍 맞고 제가 드럼을 시작을 했는데 드럼체를 선물로 받았어요 몇 개를. 그러니까 뭐 엄청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만 원짜리 말고 5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한 몽통을 제가 산 거죠 연습하는데. 저거는 공연 때 주로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들고 있다가 어느 날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회초리 그 주걱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주걱을 내가 7살 때 준 거였는데 그때가 내가 중학생 때도 있었던 거지 아직. 뭐 그때는 이제 회초리 맞는 일이 없지만 뭐 동생은 뭐 나보다 2살 어리니까 뭐 그때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동생한테 그것도 사랑해라고 조그만하게 적어놓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나무 관련된 제품을 주면 항상 무기가 된답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살 좀 많이 빠졌어. 애니메이션 보세요. 요즘 심슨에 다시 빠져가지고 심슨 보면은 저의 약간 복잡한 감정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서. 민규 말썽쟁이였구나. 말썽쟁이까지는 아니고 네 어렸을 때 많이 혼났나. 수학여행설? 수학여행설 하나 풀어드릴까요? 그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내가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항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생기부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이제 수학여행을 저희는 다 서울로 가거든요. 서울 친구들 들으면 왜 서울을 와? 제주도 나가 경주를 가야지. 하지만 우리는 경주는 너무 가깝고 현장학습 체험으로 너무 많이 가요. 첨성대도 너무 자주 봤고 뭐 고구마도 충분히 많이 해봤고 도자기도 많이 만들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튼 조기 교육을 그렇게 받고 나서 이제 저희는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를 이제 자유 여행 스케줄을 우리가 다 짜는 거예요. 그날 오후 스케줄만. 그러니까 오전에서 오후, 낮에 스케줄을. 밤에는 숙소 들어가가지고 막 다시 또 거기 플랜대로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생각했지. 이게 포트폴리오 발표 대회가 있었어요.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대회 우승해야 되니까 내용이 알차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꿈이 뭐야? 뭐 경찰이고 막 친구고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고 나는 그때 꿈이 배우였으니까 그럼 우리 꿈에 관련된 데를 가자. 그래서 그 친구 경찰인 친구의 삼촌이었나 작은 아빠였나 어쨌든 관련된 분이 판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을 갔어요 저희 수학여행 때. 왜 그런지 지금 후회돼. 가서 이제 재판하는 걸 직접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보고 이제 와가지고 막 어떤 걸 하고 사진 되게 찍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를 갔어요. 근데 연극을 봐야 되는데 연극을 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야. 그래서 막 사진 막 야 수학여행 때 그냥 사진 올릴 것만 찍어 탁탁탁 찍고 그래도 시간이 다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지하철에 부산에서는 타봤지만 여기서는 안 타봤던 거지.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가 했는데 길을 한번 헤맨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또 막 지각할까봐 이제 아등바등 갔던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있다가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수련회 때는 장기자랑을 했었는데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을 안 했던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나름 고등학교 때 나름 할 거는 최대한 다 하고. 아 이거 동창생 분들이 풀었어 이 얘기를. 학종 학생부 내가 제가 진짜 학생부에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공부나 더 할 것이지 왜 과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동아리를 3개 이상 들면 안 되는데 난 몰래
이제 그냥 동아리랑 자유 동아리가 이제 내가 다섯 개를 들어버린 거야. 왜 이렇게 열정이 과했지? 신문부 1학년 때 동아리 장이었고, 밴드부도 장이었고, 탁구를 잠깐 했다가 그냥 바로 나왔어 탁구는. 그래서 뭐 했다고 볼 순 없는데. 그리고 경제 동아리, 내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경제 동아리 부서가 없어서, 밴드부 했던 형 중에도 경제 동아리 관심 있는 형이 있어서 경제 동아리 했는데, 거기서 뭐 청소년 기자라는 걸 했어요. 중앙일보 청소년 기자. 근데 제대로 활동은 못했어. 돈만 내고 명함만 이만큼 쌓여있고. 그리고 하나가 뭐 있었지? 아, 선도부 했다. 맞다, 선도부를 까먹을 뻔했네. 진짜 내가 동아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간부 수련회를 체육관에 이제 가둬놓, 감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둬놓고 이제 거기서 막 동아리 준비한 무대하고 공연하고, 이제 거기서 선을 꺼놔요. 이제 잘 사람들, 펜, 탁구 쳐본 친구들 알 거예요. 탁구 펜슬이라고 있어요. 펜슬 이렇게 쌓아놓고, 선생님들 거기서 막 자고 있는데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랜덤 게임을 막 해요. 막 저는 막 승부욕이 엄청 강하거든요. 옆에 막 3학년 이제 동아리, 이제 각 부서마다 부장들이 있잖아요. 부장 선배님이 앉아 있었는데, 난 승부욕이 강하니까 안 봐주고 막 이렇게 다 때린 거야. 난 게임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잘 안 걸렸거든요. 나는 게임을 잘해가지고. 나 처음 듣는 게임이지만 나는 약간 승부욕이 강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너무 눈치 없이 게임을 했던 거야. 너무 즐겁게. 그래서 너 이제 너만 할 거야 해가지고 내가 걸렸어. 나 가운데 놓고 이제 막 선배들이 와, 근데 엄청 맞았어. 추억이에요, 추억. 그때 아마 1학년 때는 제가 TT를 쳤던 걸로 기억해. TT. 2학년 때가 썸싱이랑 뱅뱅뱅 쳤었어요. 진짜 춤이 그때 엄청 싫었거든요, 저는. 춤추는 게 누구 앞에서. 근데 그랬었어요. TMI였나? 오, 이러니까 얼굴 안 보여. 필카면 이런 감성인 거지? 이러면 이거 렌즈인가, 이거는? 얼굴이 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인조 그룹 우밍